자, 교재 18페이지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역량학의 기초 보고 있고요. 한국인 역량소 섭취 기준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이제 내용에 역량소별로 평균 필요량이라거나 권장 섭취량이라거나 충분 섭취량, 상한 섭취량에 대한 어떤 설정 근거, 그 다음에 기준치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그 뒷부분에 보면은 식사 구성안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식사 구성안. 요거 우리 단체급식 관리에서 자세하게 볼 내용이에요. 식사 구성안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 식사 구성안의 그 내용을 보면은 식품들을 6가지 식품군으로 나누고 있고요. 그 각 식품군들의 1인 1회 분량. 식품군에 있는 포함되어 있는 식품들을 1인 1회 분량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대표 식품들, 그러니까 공육은 그럼 대표적인 게 뭐 밥이라거나 쌀이라거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번에 먹는 분량이 어느 정도냐를 제시해주고 있고 그만큼 섭취했을 때 얼만큼의 칼로리가 섭취되는지도 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권장 식사 패턴이라고 해서 1인 1회 분량이 이만큼씩이니까 우리가 필요한 열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식품군별로 몇 회씩 먹어야 되는지가 테이블로 나와 있는 게 권장식사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단체급식소에서 메뉴를 짠다거나 일반 사람들이 식사를 할 때 얼만큼씩 섭취하는 것이 영양상으로 균형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이 두 가지를 사용을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식품구성 자전거라는 게 있어요. 이 자전거는 우리 교육할 때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식사 구성 안에 식품군별로 1인 1회 분량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공유군의 경우에는 이제 공유군의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양만큼 섭취됐을 때 뭐 300kcal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 보편적으로 300kcal를 한 번에 먹는 양이다라고 보고 얼만큼씩 먹었을 때 그렇게 300kcal가 차는지가 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고기, 생선, 달걀, 콩류 하면은 이제 육류 어류, 그 다음에 뭐 콩류, 달걀 같은 것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서 1인 1회 분량이 이렇게 양으로 제시가 되어 있어요. 양으로. 그리고 이제 채소의 경우에도 이제 1인 1회 분량, 한 번에 먹는 양들이 제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고기, 생선, 달걀, 콩류의 경우에는 이만큼씩 섭취하면 100kcal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 채소의 경우에는 이만큼씩 섭취했을 때 15kcal라고 제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과일도 이렇게 1인 1회 분량이 제시가 되어 있어서 이만큼 섭취하면은 50kcal가 섭취가 되는 거죠. 우유류도 우유, 치즈, 호상 요구르트, 액상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셔벗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1인 1회 분량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만큼 섭취하면 125칼로리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중간중간에 별이 달려 있어서 요거는 1회 아니라 0.5회야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한 번에 먹는 양이긴 합니다만 칼로리상으로 그만큼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자세하게는 단체급식에 가서 살펴볼 거고요. 이렇게 식품을 6군으로 나누고 1인 1회 분량이 나와 있고 칼로리를 채울 때는 이걸 몇 회씩 먹어야 되는지가 권장 섭취 패턴이라고 해서 나와 있죠. 이게 권장 식사 패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장 식사 패턴이 뭐 A타입이 있고 B타입이 있죠. 그래서 A타입은 어린이들, 성장기에 있는 그런 대상들을 위해서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 것이고 이 B타입의 경우에는 이제 성인 대상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 것이고 뭐 예를 들어 2000kcal를 섭취하려면 공유는 3.5회, 아까 1회 분량이 얼마큼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3.5회 정도로 섭취를 하는 것이 하루에 섭취하는 것이 적정하다라는 얘기고 고기, 생선, 달걀, 콩류는 4회 먹으면 되고 뭐 채소류 8회, 과일류 2회, 우유 유제품 1회, 유지당류 4회씩 섭취를 하는 것이 영양상으로 균형 있게 2000kcal를 먹는 것이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식단 짤 때 많이 이용해요. 그래서 앞에 1인 1회 분량 있고 권장 식사 패턴 있고 또 한 가지 식사 구성 안에 식품 구성 자전거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식품 구성 자전거는 보면은 뒷 배경이 이렇게 약간 그 자연 배경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건물이 보이는 도시의 배경이 있고 두 가지 버전이 있죠. 그리고 위에 이렇게 설명이 좀 나와 있어요. 뭐 매일 신선한 채소 과일과 함께 곡류, 고기 생선, 달걀, 콩류, 우유 유제품류 식품을 필요한 만큼 균형 있게 섭취하고
자전거인 이유는 뭐예요? 운동하라는 얘기죠. 운동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충분한 물 섭취, 앞바퀴에 물 있어요. 충분한 물 섭취. 그래서 충분한 물 섭취와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건강 체중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설명이 포함되어 있고, 뒷바퀴에는 식품 군별로 지금 면적이 다르죠. 면적 산정을 했어요. 그래서 1인 1회 분량, 대표 식품의 1회 분량. 그러니까 곡류의 경우에는 밥이 대표적이죠. 210g. 그리고 뭐 2000kcal를 보통 기준으로 했어요. 2000kcal 기준으로 해서 밥은 210g인데 이거 3.5회 먹으라 그랬죠. 그러면 이제 몇 g인지 양이 나오죠. 그리고 뭐 고기 생선 달걀 콩류의 경우에는 뭐 육류 기준으로 해서 고기 기준으로 해서 60g 이거를 4회 먹으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4 하면 이게 몇 g인지 나오고, 그래서 식품군별로 이걸 다 계산을 해요. 그래서 토탈 몇 g이다, 이 몇 g 중에서 얘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를 퍼센트로 계산을 해서 그 퍼센트에 따라 이 뒷바퀴 면적을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곡류가 이만큼, 그 다음에 고기, 생선, 달걀, 콩류, 채소류 이만큼 양으로 따진 거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과일, 우유, 그 다음에 유지당류는 되게 조그맣게 있죠. 그래서 2015년에 이 유지당류가 여기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포함을 시켰죠. 이것도 이제 없애는 것보다는 포함을 시켜서 이만큼만 먹게 그렇게 권장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라고 해서 유지당류도 여기 살짝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뒷바퀴는 그렇게 구성이 된다는 거. 제 교재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 18페이지에 교재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식사 구성안 이라고 해서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만든 1일 식단 작성법이다 라고 되어 있고, 6가지 식품군으로 식품을 나누고 있어요. 각각 6가지 식품군들 이름 알아두시고요. 각 식품군에 속하는 식품마다 한 번에 섭취해야 하는 분량을 정하고 있다. 1인 1회 분량 정하고 있고, 생애 주기 및 성별에 따라 하루에 섭취해야 할 식품군의 횟수를 정한 것. 권장 식사 패턴의 횟수가 나와 있었죠. 그래서 몇 킬로칼로리를 섭취할 때 각 식품군은 몇 회씩 먹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권장 식사 패턴. 그리고 식품 구성 자전거 있었어요. 자전거 바퀴 모양을 이용해서 6가지 식품군의 권장 식사 패턴에 맞게 섭취 횟수와 분량에 따라 면적 배분했어요. 그러니까 면적 배분할 때 그 섭취 횟수랑 분량을 기준으로 해서 면적 배분을 한 거죠. 횟수와 분량. 충분한 수분 섭취와 신체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1인 1회 분량씩 섭취했을 때 기준 에너지가 얼만큼인지도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식사 구성안 말씀드렸듯이 단체 급식에서 자세히 보긴 할 건데, 곡류는 1인 1회 분량 먹었을 때 300kcal예요. 고기, 생선, 달걀, 콩류의 경우에는 1인 1회 분량 먹었을 때 100kcal고요. 채소류는 15kcal고 과일류는 50kcal, 우유 유제품은 125kcal, 유지당류는 45kcal에 해당이 돼요. 자,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 참고 자료에 있을 거예요. 식사 구성 안에 영양 목표와 일반적 개념의 목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식사 구성 안에 있는 식사 구성 안에서 추구하는 영양 목표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섭취 허용이 있고 보시면 섭취 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양소별로 허용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섭취할 때 주의해야 되는 영양소가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의 경우에는 100% 에너지 필요량, 필요 추정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단백질은 총 에너지의 7에서 20%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식사 구성 안에서. 그리고 비타민 무기질은 100% 권장 섭취량, 충분 섭취량, 그리고 상한 섭취량 미만, 요거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식이섬유는 100% 충분 섭취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섭취 주의해야 되는 영양소는 지방이랑 당류예요. 두 가지. 그래서 섭취 주의해야 되는 영양소, 지방, 당류 두 가지 보시고요. 그리고 1, 2세의 경우에는 지방은 총에너지의 20에서 35%였죠. 그리고 3세 이상에서는 15에서 30%가 해당이 됐고, 당류는 첨가당을 최소한으로 섭취하게 하는 거. 요게 그 섭취할 때의 주의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식사 구성한 영양 목표, 일반적 개념의 목표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식사를 섭취할 때도 요거를 목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그래서 식사 구성안에서도 요거를 반영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섭취할 때도 요거를 반영해서 섭취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에너지,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에 대한 그 어떤 기준치들이 있고, 섭취 주의는 지방, 당류 두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요렇게 섭취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 참고 자료에 해당이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영양 표시라고 되어 있죠. 영양 표시. 자, 영양 표시는 그 식품에 함유된 영양 성분의 함량을 일정한 양식으로 표현한 것이 영양 표시예요. 그러니까 식품에 어떤 성분들이 함유가 되어 있고 이게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기준치 대비 몇 퍼센트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게 영양 표시죠. 그래서 요거는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영양 표시 대상 식품이 나와 있어요.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거기에 나와 있는 걸 여기에 또 적기가 뭐해서 안 적어 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법규에서 요거는 확인을 다시 해보도록 할 거고요. 표시를 꼭 해야 되는 영양소 9가지 있어요. 요것도 자주 언급이 돼요. 자주 시험에 나와요. 요것도 잘 알아두세요.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 해서 9가지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에너지는 들어간다. 그리고 에너지를 낼 때 필요한 것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죠. 지방, 단백질. 그리고 영양 표시를 하는 목적 자체가 이런 영양소는 좀 주의해라 라는 어떤 개념이 좀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영양소 나트륨 있고요. 그 다음에 섭취에 주의해야 되는 것 탄수화물 중에서도 뭐가 있어요? 당류가 포함이 되어 있죠. 당류. 탄수화물 중에선 당류. 그 다음에 지방 중에서는 포화지방. 약간 걱정되는 거 포화지방 있고 그 다음에 트랜스지방 있고 지방 중에서도 걱정되는 거 콜레스테롤 있고 자, 그렇게 해서 9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가지. 그래서 요 9가지는 의무적으로 꼭 써야 되는 영양소예요. 기재해야 되는 영양소. 그래서 보시면은 식품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영양 정보 보면은. 그래서 9가지 영양소 에너지를 포함해서 지금 9가지 영양소 기재가 되어 있고요. 자세하게 보면은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총 내용량 그리고 뭐 그 총 내용량 당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총 내용은 400g이지만 한 번 먹는 양은 기준이 100g이에요 해놓고 100g에 이렇게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래서 총 내용량 당 혹은 1회 섭취량 당 기준으로 해서 영양 정보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영양소의 함량이 포함이 되어 있고 영양소 함량 써 있죠. 함량. 그래서 몇 그램, 몇 밀리그램 요거 써 있어요. 써 있고 그다음에 기준치에 대한 비율이 나와 있어요. 기준치에 대한 비율. 이 기준치는 무엇이냐 하면 요것도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어요. 33가지 영양소에 대해서 기준치가 법에 나와 있어요. 거기 대비 지금 몇 퍼센트 들어있는 것이다 라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33가지 영양소에 대해서 보통 4세 이상 해서 성인까지 보통 하루에 섭취하는 양 이 수준이에요 라고 해서 기준치가 나와 있고 그거 대비 지금 여기 들어있는 양이 몇 퍼센트이다 라고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지금 적어놓고 있고 보면은 기준치에 대한 비율이 없는 거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열량. 열량은 기준치 제시가 안 되어 있고 열량은 그거 대비 몇 퍼센트 이거 안 써도 되는 게 열량이죠. 그리고 기준치에 대한 비율이 없는 것 또 하나 트랜스 지방이에요. 그래서 열량과 트랜스 지방은 기준치에 대한 비율이 없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영양 정보 이렇게 되어 있어서 뭐 여러분들 영양소 이런 거 영양 정보 같은 거 자주 확인하실 거예요. 그래서 자꾸 눈에 이렇게 찍어서 두시면 의무 영양소라거나 여기 기재되어 있는 내용 같은 것들 자주 확인을 하시면은
외우지 않아도 아실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이 영양 성분, 영양 표시에 대한 거 교재 내용에 보시면은 영양 표시 대상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거는 법률에서 볼게요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양 표시 대상 영양 성분 해서 의무 표시 9가지 있죠.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영양 표시나 영양 강조 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 일일 영양 성분 기준치에 명시된 영양 성분을 참조해야 된다. 아까 33가지 영양소에 대해서 기준치가 이 법에 나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법을 기준으로 해서 비율이 책정이 되어 있고, 거기 나와 있는 33가지 영양소 중에서 내가 자랑하고 싶으면 써도 돼요. 그러니까 9가지 영양소 이외에 우리는 칼슘을 이만큼 넣었어요. 자랑하고 싶으면 추가적으로 써도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영양 강조 표시라는 거 있어요. 영양 강조 표시. 영양 강조 표시는 두 가지로 나눠요. 영양 성분 함량 강조도 있고, 영양 성분 함량 강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양 성분 비교 강조가 있고, 영양 성분 비교 강조. 함량 자체를 강조하는 거, 고, 뭐, 저, 뭐, 이런 표현 있죠? 이게 이제 함량 강조예요. 무. 이런 거 무지방 무 막 이런 거 물론 기준 정해져 있어요. 얼마 이하일 때 무란 말 쓸 수 있다, 얼마 이하일 때 저란 말 쓸 수 있다라는 어떤 기준치가 있어요. 거기에 입각해서 이제 이런 표현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비교하는 거죠. 다른 거랑 비교해서, 유사한 다른 제품과 비교해서 어느 수준의 차이가 있으면 쓸 수 있다라는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덜, 더, 뭐 강화, 첨가 요런 것들이 비교 강조 표시죠. 그러니까 다른 제품에 비해서 더 들어있어요? 덜 들어있어요?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요런 방법도 있어요. 자, 그래서 표시에 대한 내용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플러스라고 되어 있어서 19페이지를 보면은 영양 밀도라는 말이 나와요. 영양 밀도. 이것도 잘 알아. 개념 잘 알고 계셔야죠. 영양 밀도. 식품 내에 영양소 함량을 열량 대비 비교한 값을 영양 밀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영양소나 열량의 양을 단순하게 그냥 비교하는 것보다는 열량 대비 영양소 함량을 비교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동일한 열량이라면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는 게 바람직하죠. 그래서 각 식품 내에 영양소 함량을 열량 대비해서 비교한 값을 영양 밀도라고 해요. 같은 양의 식품일 경우 영양소가 많을수록 열량이 적을수록 영양 밀도가 높아요. 이게 적고 이게 많을수록 영양 밀도가 높은 거죠. 주로 동일한 열량을 제공하는 식품들의 영양소 함량 비교 시에 이용이 돼요. 비교할 때. 그래서 열량이 똑같으면 영양소 함량이 높은, 그러니까 영양 밀도가 높은 그런 식품이 바람직한 식품인 거죠. MT 칼로리라고 하는 거, 영양소 없이 열량만 제공하는 식품을 MT 칼로리, 빈 칼로리 식품이라고 얘기를 해요. 콜라와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거죠. 그러니까 열량만 있고 영양소가 없어요. 다시 말해 영양 밀도가 되게 낮은 식품이 MT 칼로리 식품인 거죠. 그래서 콜라라거나 뭐 술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죠. 뭐 사탕이라거나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만 콜라가 있고 우유가 있을 경우에 비교를 제가 이제 뭐 기존에 경험한 바에 따라 어떤 간호사가 전화를 해서 어떻게 우유가 열량이 더 높아요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환자들한테 나누어 준 그런 유인물에 이제 칼로리들이 적혀 있었는데 우유의 칼로리가 높았던 거죠. 콜라보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유의 칼로리가 높죠. 우유에는 유지방이 있으니까. 그래서 동량 200ml라고 했을 때 우유의 열량이 훨씬 높아요. 유지방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영양 밀도로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열량만 있고 영양소가 없어요. 여기에는 열량과 더불어서 영양소가 있어요. 그래서 영양 밀도가 이쪽이 훨씬 높은 거예요. 같은 칼로리라고 했을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열량만 비교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 식품의 값어치를 비교할 때는 영양 밀도를 봐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이제 두 번째 파트 세포 볼게요. 세포의 구조 있고요. 그 다음에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 있고요. 그 다음에 세포의 성장하고 관련된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먼저 세포를 보시면은
자, 세포의 구조라고 되어 있어서 세포는 모든 생명체, 교재 19페이지예요. 모든 생명체의 구조적, 기능적 단위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 세포가 만들어지기 전에 보면 원자가 있어요. 일단 탄소, 수소, 산소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분자를 형성을 하죠. 분자. 그래서 이 분자들이 모여서 또 거대 분자가 되고 거대 분자들이 모여서 세포 내 소기관을 형성을 하고 세포 소기관들이 모여서 하나의 세포를 만들죠. 이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 되고 기관이 되고 기관계가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은 탄소, 수소, 산소가 모여서 생체 분자인 뉴클레오티드라는 걸 만들고요. 뉴클레오티드들이 쫙 연결이 되어서 DNA를 형성하고요. DNA가 있을 때 요 핵 같은 걸 만들죠. 핵. 핵 안에 DNA 있죠. 이런 세포 소기관들이 모여서 세포가 돼요. 뼈세포. 이 뼈 세포들이 모여서 뼈 조직이 되고 뼈 조직이 모여서 뼈 기관이라고 하는 게 되고 이 뼈가 모여서 골격계라고 하는 기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종의 생명체의 구조적 계층 단계라고 나와 있고 이 뼈 조직이 실질적인 그 기능을 수행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뼈 세포가 만들어져야만 이 뼈에서 일어나는 어떤 반응들, 대사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뼈를 기능적인 기본 단위다,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다 라고 세포를 얘기를 하는 거죠. 세포. 그래서 세포이어야만 이 고유의 기능이 수행이 될 수 있고 이 전까지는 뭐 고유의 뼈 세포로서의 기능, 어떤 그 특정 세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죠. 그래서 여기까지 와야만 기능이 수행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구조적 기능적 단위라고 하고요. 자, 세포막에 대한 기본적인 그 구조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세포를 구성하는 여러 소기관들 기능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세포막, 그 다음에 세포 질이라고 하는 게 어느 부분인지만 대략 보시고 미토콘드리아가 굉장히 중요해요. 미토콘드리아. 그리고 이제 리보솜 같은 것들이 종종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고 자, 세포막은 보면은 인지질 이중층과 단백질의 기본 구조로 콜레스테롤과 탄수화물이 부가적으로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세포막은 기본 구조가 인지질이에요. 인지질. 인지질이라고 하는 것은 지질인데 뭐가 들어있어요? 인산이 들어있는 지질이죠. 인지질이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요 머리 부분이 우리게 지방이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소수성, 물을 싫어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물과 섞이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인지질이다라고 하면은 요 인산 있는 부분이 물이랑 친해요. 그래서 인지질은 소수성과 친수성을 다 가진 그런 물질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구조를 보면은 글리세롤이 있고 글리세롤이라고 하는 분자가 있고 여기에 지방산이 결합이 돼요. 지방산. 이 지방산들은 보편적으로 소수성, 물을 싫어하는 특징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인산이 있어요. 인산이 있고 여기에 어떤 질소 화합물들이 포함되어 있는 게 인지질이에요. 요 부분이 친수성이죠. 친수성이고 요 부분이 소수성이고 그래서 이 친수성과 소수성의 작용기를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요 부분을 머리로 그려요. 그리고 이 지방산 두 개를 밑에 다리로 그리죠. 그래서 여기는 친수, 여기는 소수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인지질의 구조예요. 그래서 이 머리 부분이 물이랑 친하니까 이 세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세포 안쪽에 세포 내 액이라는 물이 있고 바깥에 세포 외 액이라는 물이 있기 때문에 이 안쪽과 바깥쪽은 머리가 돌아가야죠. 친수성. 그리고 이 소수성인 부분이 가운데에 이렇게 포집이 되어 있는 모여 있는 이런 형태가 세포막이에요. 그래서 인지질이 이중층으로 되어 있고 머리 부분이 친수성 부분이 안과 밖을 향하고 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시면은 여기 단백질 있어요. 단백질이 이렇게 관통하고 있는 단백질도 있고 한쪽에만 걸쳐져 있는 단백질도 있고 그래서 이 단백질이 고유의 기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물질이 이동하거나 할 때의 통로 역할도 해주고 뭐 수용체의 역할도 해주고 하는 것이 단백질이죠. 수용체. 그래서 뭐 호르몬이 분비됐다 그러면 수용체가 결합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수용체가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뭐 효소의 기능을 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단백질이 중간중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콜레스테롤이 있어요.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은 이 안에서 뭐 하고 있나 하면 막의 유동성,
막의 유동성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막이 너무 출렁출렁해도 안 될 것이고 세포막이 너무 경직이 돼도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조절해주는 역할을 이 안에서 콜레스테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리 그러니까 중간에서 어떤 틈도 약간 벌려주고 유동성 있게 너무 출렁되지 않게 약간 잡아주는 역할도 하고 있고 그래서 유동성을 조절해준다라는 역할. 를 콜레스테롤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바깥에 보시면 이렇게 당질이 있죠. 당질. 당질은 안테나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탄수화물 주로 올리고당이 이렇게 안테나처럼 바깥에 삐죽삐죽 나와 있는데 쟤네들은 세포와의 어떤 상호작용 세포 간의 상호작용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 탄수화물이에요. 주로 올리고당이라고 하는 애들 올리고당 사슬 이렇게 되어 있죠. 탄수화물은 다른 세포와의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를 인식하기도 하고 주변에 있는 어떤 다른 세포를 인식하기도 하고 하는 역할 내가 어떤 애야 그리고 다른 어떤 세포야 그리고 다른 세포가 바깥에 누가 있어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데 주로 관여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올리고당. 자 기능은 보면은 세포막은 세포 외액과 세포 내액을 구별 지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소수성의 선택적 장벽이다. 소수성 아까 이렇게 생겼다 그랬어요. 이렇게 생겨 있어서 여기는 친수지만 여기는 소수죠. 여기는 소수 여기는 친수. 그래서 물에 잘 녹는 어떤 물질이 왔어요. 얘가 여기를 통과해서 안으로 들어오려면 이 소수성의 장벽을 통과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암호 물질이나 막 들어오거나 하지 못하게 어떤 장벽을 역할, 장벽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이 이 세포막이에요. 그래서 소수성의 선택적 장벽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약간 물과 친한 아이들의 경우에는 여기를 통과하기가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럴 때는 뭘 써요? 운반체라는 걸 써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물질 수송 역할을 해요. 요거는 이제 단백질이 주로 하는 역할이에요. 운반 단백질. 그래서 아까 단백질이 물질을 수송하는 역할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건 단백질의 기능. 그리고 신호 전달 체계도 돼요. 신호를 전달하기도 해요. 그래서 바깥에서 수용체에 어떤 호르몬이 결합이 되었을 때 바깥에 외부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안쪽으로 전달해주는 역할도 이 수용체 단백질이 하는 거죠. 세포막에 있는. 그래서 이런 신호 전달의 기능도 하고 있죠. 자, 세포질은 그 원형질과 원형질이라고도 하고요. 세포질은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내부 공간을 얘기해요. 원형질 막, 세포막에 둘러싸여 있는 세포 내 공간. 그래서 이 세포가 있으면 이 안쪽이 세포질이고요. 여기에서 많은 대사들이 일어나요. 그러려면 여기 뭐가 있어야 돼요? 효소라는 게 있어야죠. 그래서 다양한 효소들이 존재해서 이 안에서 많은 대사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핵 있어요. 뉴클레우스라고 해서 핵. 요거는 염색질이라고 하는 물질과 핵막과 핵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보시면은 요게 핵이에요. 핵은 핵막이 있어요. 핵막을 가만히 보시면 요렇게 되어 있어요. 요렇게. 요렇게 부분 부분 붙어 있어요.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뭐다? 핵공이에요. 핵공. 핵공이 있고요. 이 막은 이중층으로 되어 있어요. 이중막이에요. 이중막. 이중막이란 얘기는 뭐예요? 인지질이 이렇게 있는 게 막 하나예요. 이런 게 두 개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이중막으로 되어 있는 시스템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핵도 있고 그 다음에 뒤에 가면 미토콘드리아도 이중막이라고 나와요. 이중막이라는 얘기는 인지질 두 개가 모여 있는 요게 두 세트 있다는 얘기. 두 세트. 그래서 이렇게 생겨 있고 사이사이에 구멍이 있어요. 구멍이 있다는 얘기는 뭔가가 좀 들락날락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들락날락하는 아이가 있어요. 핵공을 통해서. 내부에 염색질, DNA와 히스톤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결합되어 있는 염색질이 존재하고요. 핵막이 있고요. 염색을 했을 때 가운데 선명하게 보이는 요 아이가 핵인이라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염색질이라 그래서 DNA가 이 안에 막 퍼져 있고 그 다음에 인, 핵인이라고 하는 물질이 가운데 있고 저 핵인은 구성을 보면은 rRNA가 되게 많아요. 핵인 안에. 그래서 이 rRNA를 합성하는 장소인가 보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핵인이죠. 핵인을 다른 말로 핵소체라고도 해요. 핵인,
핵소체 같은 말이에요. 핵인, 핵소체. 자, 기능은 중요한 기능 DNA 있어요. DNA 있으니까 뭐예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유전 정보에 따라서 단백질이라는 걸 합성할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 합성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장소가 저 핵이에요. 핵, 유전 정보가 있다. DNA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있어요. 미토콘드리아는 이중막으로 되어 있죠. 우리 공부하면서 미토콘드리아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대사에서.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지금 동그랗게 생겼어요. 동그랗게 생겼는데 이걸 가운데를 뚝 잘라서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안쪽에 이렇게 내막이 있고 바깥에 외막이 있어서 이중막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외막이 있고 내막이 있어요. 막이 두 개인 이중층이다. 이 막 하나에 인지질 두 개가 세트로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또 지금 인지질 이중층, 여기도 인지질 이중층 그렇게 들어있는 그런 구조예요. 이중막 구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징이 얘는 세포에 필요한 에너지를 합성하는 에너지 발전소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상당히 많은 양의 ATP가 합성이 되는 곳이에요. 여기 뭐가 있어서? 전자 전달계가 있어서 그리고 TCA 회로가 여기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많은 양의 ATP를 합성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미토콘드리아예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를 왜 에너지 발전소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 거죠. 얘가 에너지를 합성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 산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일어나는 대사는 호기적인 대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호기적인 대사다. 이 ATP를 만드는 과정에서 산소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산소가 필요하는 산소가 존재할 때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ATP 합성이 많이 이루어져요. 호기적 대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막이 이중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외막은 아무거나 들락날락 되게 잘해요. 근데 이 내막은 굉장히 까다로운 막이라서 특정한 어떤 운반체가 없으면 물질이 잘 들락날락하지 않는 것이 이 내막이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내막을 통과합니다, 통과하지 못합니다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내막은 물질 이동이 조금 어렵다, 아무거나 막 통과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요.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주름이 많아요. 그림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안쪽으로 막 주름이 져 있죠. 그래서 이 주름이 많은데 이 주름을 크리스테라고 얘기를 하고요. 전자 전달계 효소가 여기 있어요. 전자 전달계 효소가 이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걸쳐져 있고요. 이 내부를 우리는 기질이라고 얘기해요. 영어로 하면은 매트릭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매트릭스 요 내부를 그래서 내막 안에 있는 공간을 매트릭스라고 얘기해서 요 안에서 TCA 회로가 돌아가요. TCA 회로하고 관련된 효소가 이 안 공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DNA 분자와 리보솜이 여기 있어요. 이 안에도 DNA가 있어요. 이 안에 있는 DNA는 핵 안에 있는 DNA랑은 다른 아이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DNA도 있고 리보솜도 있고 리보솜은 뭐예요? 이거 단백질 합성하는 장소예요. 단백질 합성. 자, 그러니까 얘는 자체적으로 유전 정보도 있고 단백질도 합성하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하나의 생명체였을 거다라고 봐요. 그래서 단세포, 그러니까 뭐 세균과 같은 그런 단세포의 어떤 미생물이 박테리아가 세포 안으로 들어왔다가 같이 공생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죠, 지금은. 그래서 이렇게 ATP, 에너지도 만들어요. 유전 정보도 있어요. 단백질도 합성해요. 그러니까 얘 하나만으로도 어떤 하나의 생명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 박테리아가 세포 안에 들어와서 지금 공생하고 있는 게 미토콘드리아 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DNA가 있다라는 거, 요 DNA는 누구 거예요? 엄마 거죠. 엄마 DNA. 그래서 우리가 그 수정이 될 때 아빠 DNA, 그러니까 아빠의 그 정자에서는 핵만 사용이 되죠. 그러니까 세포질에 있는 다른 여러 가지 구성 성분은 엄마한테서 오는 것이고 아빠는 핵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 안에 있는 DNA 자체도 엄마 DNA. 모계.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 안에 있는 DNA를 통해서 모계 쪽의 어떤 그 계보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라는 아이 잘 보시고요. 전자 전달계라거나 TCA 회로라거나 하는 것들이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 염두에 잘 두시고요. 그래서 우리 대사 과정에서 미토콘드리아 많이 언급할 거예요. 대사의 중요한 ATP 생성의 중요한 세포 소기관이기 때문에 대사가 왕성한 그런 조직 세포에서는 하나 세포 하나에 미토콘드리아가 막 몇백 개씩 있기도 하고 그리고 뭐 대사가 별로 왕성하지 않은 그런 조직에서는 미토콘드리아 개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그런 특징이 있죠.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의 수는 그 세포 특징에 따라서 되게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소포체라는 게 있어요. 세포체, 소포체. 소포체는 조면 소포체가 있고 활면 소포체가 있고 조면 세포체 영어 보면 러프, 거칠거칠하다 라고 되어 있죠. 이 조면 소포체는 거칠거칠해요. 뭐가 있어서? 리보솜이라고 하는 입자가 붙어 있어서 거칠어 보여요. 우리 소포체가 여기 있었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소포체인데 다닥다닥 리보솜 붙어 있는 애가 조면 소포체고요. 그 다음에 매끈한 형태인 아이가 활면 소포체예요. 그래서 조면 소포체는 저렇게 리보솜이 붙어있다. 그래서 거칠어 보인다. 조면 소포체의 기능을 뭐 단백질 합성 이렇게도 얘기합니다만 단백질 합성은 누가 한다고요? 리보솜이 하는 거죠. 리보솜이 단백질 합성해요. 그래서 조면 소포체에서 단백질 합성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단백질 합성은 리보솜에서 일어나고요. 이 리보솜이 조면 소포체에 많이 붙어 있어서 제가 좀 거칠어 보여요. 활면 소포체는 매끈해요. 스무스하죠. 매끈해요. 리보솜이 붙어 있지 않아요. 활면 소포체는 지질 합성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약물 대사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칼슘이온 저장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대사 과정에 보면은 지질이 합성이 되는 경우 있어요. 어디서? 소장. 소장에서 우리가 분해한 다음에 이 안으로 들어온 여러 그 지방 분해물들을 다시 결합을 시켜서 중성지방으로 재합성을 해요. 지방 세포 안에서, 아니, 소장 세포 안에서, 소장 점막에서. 그러니까 소장 안에서 여러 가지 리파제와 같은 분해 요소에 의해서 중성지방이 분해가 돼요. 그래서 분해된 상태로 이렇게 흡수가 되죠? 그럼 이 안에서 도로 합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킬로마이크론 형태로 해서 혈액으로 돌아다닐 거예요. 이렇게 도로 합성이 된다. 소장 점막 안에 있는 활면 소포체에서 도로 합성이 돼요. 그래서 이 활면 소포체가 지질 합성에 관여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칼슘이온도 저장을 해요.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고 할 때 칼슘이라고 하는 아이가 관여하는데 소포체에 저장되어 있던 근소포체에 저장되어 있던 칼슘이 나와서 근육의 수축에 기여하고 요 아이가 도로소포체로 들어가면 근육이 이완되고 요런 표현들 나와요. 그때 소포체가 활면소포체인 거죠. 그래서 칼슘이 여기에 저장되어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 지질합성이 활면소포체에서 일어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 그래서 소장세포 안에서 중성지방 재합성이 일어날 때 소장세포 내에 활면 소포체 안에서 합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활면 소포체, 그래서 가끔씩 뭐 소포체에서 합성이 되고 소포체에서 칼슘이 나오고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때 소포체가 활면 소포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리보솜 계속 몇 번 얘기했죠? 이거 단백질 합성 장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리보솜은 보시면은 rRNA랑 단백질을 복합체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단백질 합성에 대한 정보가 핵 안에 있는 DNA에 들어있다 그랬죠? 그래서 DNA에 들어있는 정보가 밖으로 나와서 이 리보솜으로 가서 여기서 단백질 합성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단백질 합성 장소는 리보솜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골지체라고 하는 세포 소기관 있어요. 여기서 뭐 하냐면 세포에서 합성한 물질을 가공, 포장해서 다른 세포 소기관이나 세포 외로 분비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세포, 아까 뭐
리보솜이라는 데서 단백질을 합성을 했어요. 합성을 하면은 요거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뭐 일부는 또 잘라내기도 하고 뭐 당을 붙여서 당단백질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가공이 좀 필요해요. 그 가공을 골지체에서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런 소포에다가 싸서 세포 밖으로 보내서 이 단백질이 쓰일 만한 장소로 가게 하는 그런 역할도 소포체가 하는 거죠. 그래서 가공하고 포장을 한다라는 거. 리소좀 이라고 하는 거 영어로 보면은 리보솜이랑 많이 달라요. 그래서 영어로 보시면 더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 리보솜도 리보좀이라고 쓰기도 하고 이게 또 리소좀 이렇게 나오니까 두 개가 좀 헷갈려요. 말이 용어 자체가 생긴 게. 그래서 이거는 단백질 합성 장소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보는 이 리소좀은 여러 가지 가수분해 효소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뭘 분해해요?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온 이물질이라거나 세포 안에서 이미 수명을 다한 어떤 성분들 이런 것들을 분해해서 제거하는 역할을 리소좀에서 하고 있어요. 가수분해 효소 많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퍼옥시좀이라고 하는 그 세포 소기관이 있어요. 퍼옥시좀은 과산화물, 과산화물이 뭐예요? H2O2죠. 요거를 만들기도 하고 분해하기도 해요. 이게 많으면 문제가 되는 아이죠. 과산화물, 과하게 산소가 있는 거 되게 불안정해요. 불안정해서 분해가 되면서 자기가 편안해지기 위해 다른 어떤 성분에 가서 뭔가를 뺏어와요. 전자 막 이런 거 뺏어와서 걔를 또 불안정하게 만들고 이렇게 연쇄적인 어떤 조직 파괴를 유도하는 그런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거 많으면 안 돼요. 많으면 안 되니까 분해하죠. 분해할 때 사용되는 게 카탈라제라고 하는 효소. 카탈라제라고 하는 효소가 요거를 산소와 두 개의 물분자로 분해해요. 그리고 그래서 이 카탈라제라는 효소가 퍼옥시좀에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얘를 합성을 하기도 해요. 어떤 물질한테서 요렇게 어떤 물질한테서 산소를 받아다가 요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 알이 떨어져 나가야죠. 이렇게. 요때 관여하는 효소는 옥시다제라고 하는 산화효소가 관여해요. 요거를 만들기도 해요. 만들어가지고 얘가 굉장히 위험하다 그랬죠. 어떤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파괴하는 그런 힘이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얘를 만들어서 뭘 하나 하면은 외부에서 들어온 박테리아나 이런 것들을 없애는데 얘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필요하기도 하고 과도하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만들기도 하고 분해하기도 하는 그런 작업을 퍼옥시좀이라는 데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특히나 백혈구 같은 데서 살균 작용할 때 요거 필요해요. 그럴 때는 또 만들어요. 그리고 과도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포막이나 이런 다른 어떤 세포의 어떤 성분들을 파괴하고 손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정한 물질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을 때도 있고 그래서 이런 과산화물을 만들고 분해하고 하는 단일 막구조, 막구조인 것이 퍼옥시좀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세포 내 소기관 여러 가지를 봤는데 이제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미토콘드리아가 자주 언급이 돼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 대한 특징은 좀 잘 알아두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세포막에 대한 특징도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세포막, 미토콘드리아 위주로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이 나오는데 이 부분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